자이.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800m를 터널을 지나는데 몇 초 걸렸어? 24초. 그 다음 길이가 몇 미터? 400m 다리. 14초 걸렸다 그랬죠? 네. 일정한 속력 이런 말도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네. 안 되죠. 이거 뭐야? 순수한 기차. 어, 그러니까 순수한 기차 속력인데 얘를 모르자고. 얘를 미지수로 잡는 거지. 네. 얘 가냐 안 가냐. 그럼 기차의 길이 알은 몰라. 몰라. 네. 모르잖아. 얘 미지수 몰라 잡고 그 Y라고 잡으면 얘는 X. X라고 잡자 이거야. 그 X가 구하는 거야. 네. 알겠죠? 24초 걸렸다 그랬지? 네. 24초는 뭐야? 24초는 시간이다 지금. 네. 시간 어떻게 나? 16분에 걸려. 그러니까 뭐야? 16분에 뭐. 그러니까 뭐야? 아 진짜 정말. 니들이 속력분의 거리라며! 니들이 니들 입으로 속력분의 거리라며! Y분의 800. 그렇지! Y분의 400. Y분의 뭐라고 해야 돼? 800. 800이라고 하면 돼, 안 돼? 800. 완벽하게 800. 지나는 거라 그랬잖아. 완벽하게 지나는 거. 이거 아니냐, 기차? 아니, 800 또 해야 돼. 저기 다. 완벽하게 아. 지나는 거니까 800에다 보도해야 돼. 이거 얘기한 적 있잖아. 기차의 길이. 기차 길이 더 해야지. 아. 이거 얘기해 줬잖아. 얘기 안 했어, 이거? 아니 갑자기 헷갈렸어. 머리만 나오는 거 다 나오는 거지. 아, 14는 뭐가 나와? 14는? Y분의 400 플러스 X. 그렇지. Y분의 얼마? 400 플러스, 400 플러스 X. 이렇게 나와버려야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거 3000불이. 이거 그리프는 안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 아, 얘들아 이거 내가 거속식 공식을 안다. 고속식 공식을 쓴다. 거속식 공식을 완벽하게 외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런 대답에 버벅거리면 안 돼. 무조건 숫자로만 대답하려면 안 되고 정확하게 속력이 뭐고 시간이 뭐고 거리가 뭔지 니들 정확하게 파악해서 24초라고 물어봤잖아. 이건 시간이잖아. 그럼 얘도 뭐라고 대답해야 돼? 시간이라고 대답해야 되잖아. 맞잖아. 그럼 시간은 뭐라고 써야 돼? 속력분의 거리잖아. 이게 식생하는 거예요. 이걸 못해 애들이. 이걸 못해요. 왜? 내가 안 가르치니까. 니들은 이제 어떻게 해? 할 줄 알아야지 당연히. 뭔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얘 갔어? 얘 가? 네. 왜? 맘에 안 들어? 맘에 들어?